맞추며 그들은 슈퍼주니 어! 네. 주현 예성. 야, 여기, 아. 여기 원래 이렇게 조용한가요? 네? 여기 조용한가요? 네, 네, 완전 조용해요. 아. 맞죠? 이준호 씨. 네. 한번 전에 라디오 스타에서 나는 방송에 욕심 없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수다를 떨고 가신 분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방송에 관심 없다는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는 그 강남영 씨 띄워주는 거고. 예. 근데 끝나는 못 치더군요. 그래요? 예. 그렇죠. 본인한테. 아니, 묵는 게. 자, 오늘도 별로 멘트 욕심 없으신 거죠? 그럼요. 불안한 거는 여기가 더 불안해요. 왜요? 사실 여기 묘하던데 되게 이렇게 상대적인 오늘도 그렇잖아요. 슈퍼주니어랑 저랑 벌써 이게 몇 년 차예요. 그죠? 네, 진짜. 근데 이렇게 붙여놓고는 뭐 막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또 비슷하더라고요.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팀의 우리 이준호 씨랑 슈퍼주니어와 같은 운명이라는 게 벌써 결론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섭외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무슨 이미 자료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난 불안하더라는 거죠. 불안하다고요? 네. 역시 이번에 오늘 굉장히 말이 많으세요. 역시 없으라면서.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신동 동해 예성 성민 규현 씨까지.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예성은 자꾸 훌륭하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 각이 딱딱딱 있었는데 많이 느슨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월드스타로 보는 건데 좀 느슨해지고 약간 숨도 안 들고 좀 자연스러워졌죠 좀. 자연스러워지죠. 목소리에 기름기가 예성 씨는 단한 번도 웃지도 않아요. 굉장히 거만한 표정으로 많이 거만해졌어요. 네, 이거 네. 뽑는 건가? 아, 원래 이렇게 네. 어쨌든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해요. 이번에 세 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심플. 네. 벌써 외국 차트까지 순위를 갈아치고 있다는 소문이. 전 세계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쉐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땡큐. 스바스이바. 그라시에 밀라 그라치아. 그라시아스. 모든 분들께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위까지 1위 한 거고. 네. 뭐, 또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또. 이인아가. 네. 네. 지금 대만 차트에서 61주를 1위를 하고 있었어요. 61년 아니에요? 61년이죠. 61주에 쓰지. 61주에 2위인데. 이번 미스터 심플로 그 기록을 깰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스터 심플이 이제 미이나의 기록을 깼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또 한, 2년 더 있다는 거야. 와, 대단하다, 진짜. 좋냐? 형은 모르시겠지만 되게 좋아요. 이번 앨범에 우리 윤종신 씨의 곡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번에 그래서 음악적으로 변모를 했죠. 어떤 기사가도 났던데요. 윤종신 선배님이 아이돌한테 준 건 처음이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 전에 2007년에 제가 곡을 줬어요. 네. 네. 그렇죠. 네. 2집 앨범에 디스코 드라이브라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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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또 어느새 우리는 슈퍼주니어가 안 하는 장르의 음악을 했거든요. 포크 음악을.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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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몇몇 팬들이 부리다. 근데 저희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그 노래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아, 근데 4년 전에 노래가 너무 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늘어서 정말 잘해서 제가 좀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긍정하고 있군요. 어떤 분이 가장 잘하던가요? 대답해도 된다? 나 지금 다 안고 가고 싶은데. 다 안고 가고 싶은데. 안돼 안돼 안돼. 근데 규현이가 여전히 잘하고 규현 예성 레오기 여전히 네. 강세를 보이고 제일 많이 는 사람 동해. 동해가 노래가 들었어. 아니, 예전에 워낙 못했으니까 되게 격차가 많이 심한. 제가 처음 파트 불렀습니다. 형님 노래. 첫 파트. 네. 아마 제일 처음에 동해 목소리 시작한다. 멤버들 다 녹음해놨는데 딱 첫 파트만 놔뒀더라고. 그러니까 왜냐 물어봐 제가 여쭤봤더니 네 목소리가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왜냐면 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올라가기 때문에. 숨 차는 데 빼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 앨범 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준호 씨와 슈퍼주니어가 병행 이론이다. 만난 적이 있나? 그럼요. 가끔 방송. 저는
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예 네. 같은 네. 언더그라운드 저 댄스 할 때도 제가 아, 원더그라운드는 어디 가? 원더그라운드 원더그라운드 예 그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 전혀 댄서 하다가 느닷없이 가수 되는 케이스. 아, 저 신동근하고 저하고. 이거 이제 요건 1차원적인 그냥 비슷한 네. 거죠. 네. 저희 평행이론 슈퍼컴퓨터와 박사님들이 밝힌 평행이론은 각도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먼저. 네. 자, 그럼 대덕에서 보내온 VCR을 통해서 이준호 씨와 슈퍼주는 어떤 평행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가설부터 보도록 하죠. 대덕에서 보내온 충격적인 데이터.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동시에. 한 몸처럼 공존하는 그들의 운명. 이거 봐. 한글 자음으로 얽힌 두 남자. 아무리 자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 핫서머. 팥빙수와 팥선머의 연결까지. 핫서머.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운명 반복 평행 이론. 이 미스터리한 이론이 아, 이준호와 슈퍼주니어 사이에 존재합니다. 한국 대중가요의 한 획을 그은 전설 이준호. 전 세계가 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슈퍼주니어. 이들 사이에는 슈퍼스타 K3 평행 이론이 성립합니다. 이준호가 속한 그룹 서태지와 아이돌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로 군림. 그리고 이름부터 슈퍼인 그들 슈퍼주니어. 쓰리하면 떠오르는 고형 꼭지점 세계의 트라이앵글. 이준호가 속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3명. 슈퍼주니어가 자주 사용하는 대형 트라이앵글 대결. 트라이앵글 대결. 트라이앵글 대결. 트라이앵글 세각의 합은 180도.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앨범의 판매량은 180만 장. 슈퍼주니어 규현의 키는 180cm. 이뿐만이 아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려욱은 덕원예고 오케스트라부에서 트라이앵글을 쳤다는 놀라운 사실. 엠넷의 슈퍼스타 K3처럼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슈퍼 평행 이론이 지금 시작된다. 와. 슈퍼스타 K3와 평행 이론이다. 영욱 씨가 네. 오케스트라에서 트라이앵글 쳤다는 거 모르셨죠? 아니요, 저희끼리 얘기한 적 있어요. 아, 네. 진짜 알고 계세요. 예, 예. 그 트라이앵글 잘 안 치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서 요 트라이앵글을 맞았다라는 건 저희 영신이 알아냈습니다.